자, 누엑스에서 나왔어요. 리슈 시리즈이고요. 얘는 이 다이아몬드 시리즈로 AC30을 오마주한 그런 페달이에요. 네. 볼륨 마스터 컷. 이거 톤 컷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톤 부스트.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있고요. 네.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배터리 들어가, 들어가 있어. 새 거네요. 네. 저희는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63. 넥스. 이거는 이제 프리앰프 모델이라서 사운드가 탄탄하게 나와야 될 텐데. 네, 290g이에요.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쵸?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에서 다이아몬드 63입니다. 이제 보시면 설명이 끝났는데, 이거. 자, 이거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냥. 네. 그 보는 대로. 보는 이 애를, 이 사운드를 만들어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가 지금 AC30을 리슈한 느낌, 그 사운드를 복각한. 네, 63 AC30을 네. 복각했는데, 뭐, 모양까지 그대로 했네요. 네, 그래서 그 빈티지하고 그 골든에이지 그 시절. 그 락앤롤의 시절의 락앤롤의 사운드. 초창기. 예. 네, 그 헤드 프리앰프를 네. 빼내온 거죠. 그렇습니다. 액기스만 모아서 사운드를 네. 만들어 놓은 집약체라고 얘네들 출시한 네. 페달입니다. 이게 그 AC30이 언제 출시가 된 거죠? 그 AC30이 네. 50년대 나왔을 텐데. 네. 63년도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고 이렇게 앞에 금장으로 된 트위드가 이렇게 있고 해서 네, 맞죠. 가장 그 많이 쓰죠. AC30 하면 딱 떠오르는 이게 요 모델이 그쵸. 63이라고 하고 리슈도 계속 돼서 나오고 맞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멋있다 하는 건 다 63입니다. 아, 네. 금테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맞습니다. 이색 돼 있고 거기 프리앰프가 빨간 이 색깔로 네. 딱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이 복스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 감성이래가지고 네네. 노브 방향이 다 반대야. 앞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서 갖고 돌리면 정상인데 앞에서 돌리면 왜 볼륨이 작아지지? 아~ 엄청 헷갈려. 아~ 우리도 AC30 하나 있는데 네. 한 번은 저 켜갖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 풀 볼륨인데. 0볼륨이야. 아, 정말요?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헷갈렸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헷갈리고 참 좋겠네요. 네. AC30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브라이언 메이고요. 브라이언 메이. 예, 퀸의 브라이언 메이가 많이 쓰는데 네. 참 독특하게 씁니다. 어떻게 써요? 이게 AC30이 중음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져 있어서 되게 먹먹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베이스 많고 먹먹한데 그러니까 트래블 부스터를 다 쓰고 네. 트래블 부스터를 저거 쓰고 그 퀸의 사운드 그 딜레이 사운드가 네. 디지털 딜레이도 아니고 네. 테이프 딜레이인데 네. 그 브라이언 메이가 이렇게 복스를 쌓아놓은 걸 보면 오늘 무슨 노래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대씩 1개조로 하나 둘 셋 네 개 12대를 놨으면 네. 딜레이가 네 번이란 얘기예요. 딜레이 그 아, 그 바퀴 수가 첫 번째 친 기타가 여기서 나오고 네네네. 두 번째 딜레이 먹은 게 여기서 나오고 세 번째 딜레이가 여기서 나오고 네 번째 딜레이가 여기서 나오고 진짜 아날로그다. 네, 그래갖고 딜레이 음이 작아지질 않으니까 네. 이걸로 막 2중주, 3중주를 하는 거예요. 아, 우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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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두 개 있어. 그 한 공연 한 번 하는데 복수를 한 40대 누구댕이라고. 브라이언 메이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네. 가능한. 그거에 반대되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딱 한 대 복수 AC30 쓰는 사람. 누구요? 로리 갤러거. 로리 갤러거는 와, 지 기타도 한 대. 맞죠. 복수도 한 대. 그냥 상 남자. 네. 그리고 엣지, 유투의 엣지가 네. 썼는데 유투
유투의 엣지도 쓰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노래만 써요. 어떤 노래만 쓰는데 또 발로 차가지고 스피커 한쪽이 안 나와. 그거 계속 들고 다녀. 아, 이게 그거를. 찢어진 복수에. 예, 그래서 그럼 뭐 비틀즈 사진 맨날 보면 뒤에 다 복수 복수 다다복 깔려 다.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골든에이지 시절에 복수를 빼는 그 H30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예. 정도로. 복수밖에 없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마샬이나 이런 것보다는 팬더도 사실 팬더도 노래는 됐는데 그렇게 그렇지. 많이 쓰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앰프 하면 뭔가 복수, 딱이 개념들이 굉장히 그때는 그러니까 좀 세가지고. 락앤롤하면 복수였나 예, 봐요. 그게 왜냐면 지저분 그 거친 뭔가가 예, 뭐가 있었어. 예, 맞아. 그리고 밑에를 깔려주는. 맞아. 하지만 하이가 좀 없어서 항상 하이부스트를 가져다니. 가지고 댕겨야 돼. 그래서 얘도 탑부스터가 달렸죠. 네, 톤 스위치 탑부스트가 예. 있죠. 자,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네. 프리앰프. 개인 되게 무거워. 뭔가 되게 기타 줄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힘으로 뭔가 이 소리를 뚫고 나가야만 될것 같은 그런 연주 느낌. 네. 풀볼륨이었고요. 예, 마스터도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5인패에 연결해놨거든요. 예, 마스터도 그렇게 막 거하거나 막 엄청 크지 않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부드럽게 이렇게 네, 올라가지, 이렇게 맞아요. 팍 이런 커브가 아니라 그냥 맞아요. 느긋한 커브. 진짜 영국 느낌이 나요, 사운드 자체에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컷이라고 있는데 얘는 톤 컷이에요. 톤컷이. 그래서 하이를 내면은 그러니까 개념 네, 자체도 하이컷. 반대예요. 그러네요. 일로 가면 왠지 톤을 하이로 넣어야 되는데 톤을 톤을 깎, 컷을 했어. 예, 깎어. 하이를 컷. 그러면 열리고. 그러니까요. 되게 잘 받쳐주네요. 진짜 앰프에 아날로그 딜레이 끼고 소리 나요. 네네. 야, 이거 좋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예. 뭐라지, 밑걸음? 밑바탕? 밑바탕. 예. 베이직, 완전 베이직. 되게 잘 받쳐주네요. 지금 듀얼리스 사운드 그렇고, 레드락이 무슨 굉장히 고가의 뭔가 이 맞아. 패터즈가 지금 한 것처럼. 근데 그막 그렇게 잘 150만 받는. 원짜리 뭐 그런 거 같은 거. 네. 진짜 잘 이 깔아주네요. 모든 걸다 빈티지화 시키네, 얘가. 네, 맞아요. 그렇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탑부스트 역할 살짝 들어볼게요. 우선은 가사 중간이죠. 부스터. 오.
이만큼 열리는데 진짜 살짝 열렸어요. 예. 어. 그래도 이 정도만 왜냐면은 얘가 너무 열면 이 복스 H30에 위배돼. 그렇죠. 예, 그 사운드에서 벗어나는 사운드는 싫은 거야, 애들이. 그렇죠. 생각 잘했다. 네, 얘 가격이요 지금 얘도 깡패입니다. 저 조폭이잖아, 얘들. 네, 맞습니다. 네, 뉴엑스 조폭이에요, 조폭. 뉴엑스는 뭔가 엑스맨 네. 같이 네. 자기들 조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자 가격이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6만 원의 할인가로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걸로 지금 뭐 H30 하나 들여온 거잖아요. H30 거의. 저 얼마나 비싼데 저? 네, 맞습니다. 아. 와, 이거 다이아몬드라니. 자, 그러면 여기 듀얼리스트에서 네. 이 탑 여기 부스터를 열어볼게요. 이야, 이거 소리도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 소리가 살짝 더 네. 개방감 있고 약간 좋은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좀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야, 이거 좋다. 우선은 그 밑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그 프리앰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모든 걸 63년도로 보내버리네요. 마이다스 손 말고 진짜 좋은 의미로 마이너스 손. 연도를 깎아. 연도를 깎아. H30이 작아졌어요. 아, 좋네요. 네. 네, 그렇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H30 혹시 들어보신 적 없죠? 얘를요? 네. 얘는 여기서는 뭐, 안 들어봤고. 아, 안 들려요, 저거. 안 들린다. 아, 엄청 무거워요. 아, 들어본 적 있냐고요? 아, 나 들어본 적 있냐고. 아. 안 들려. 그래서 손잡이가 세 개나 달려져. 아, 그렇네요. 네. 두 명이서 꼭 들어야 돼요. 살벌하네. 네. 아, 아. 자, 이거 전 점수 드릴게요. 용도는 하나밖에 없지만 아, 앰프 너무, 없는 데랑 이런 데 쓸 너무 수도 좋아. 있어. 아. 사용을 뭐냐면 고급지게 네, 애들 맞... 밑에 밑바탕 깔리는데 바텀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몇 대? 몇? 8.5. 8. 네. 저는 이게 매일매일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다른 게 그냥 네. 켜놓고 쓸, 아,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밟는 순간 63년도 되는 거예요. 깔고 가는 거. 근데 거기에 또 다른 걸 조합을 막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아, 그 연구적인 입장에서 8.5. 저는 네. 좀 그 사용 빈도 면에서 8.0. 아, 마음속 네. 점수는 10점. 아, 그렇죠. 그때 그 사운드. 사실 그 옛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기타는 또. 네. 자, 오늘 AC30. 63 다이아몬드. 네, 뉴엑스에서 나온. 최달이었습니다. 함께 해봤고요. 네, 더 좋은 기회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예! 안녕! 네, 더 좋은 기회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